와, 비어네. 그리고 아직도 적응 안 되는 저의 새 숙소. 오늘은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될 인포맥스와 첫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10분 뒤에 조인하기로 했거든요. 툭툭 타고 가서 이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미팅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갑자기 대표님께서 야시장을 보여주시겠다면서 이제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시장 근처에 캄보디아에서 제일 럭셔리한 곳, 그러니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린 적 있는데 바타낙 타워라는 고급진 바랑 레스토랑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셨거든요. 아, 이거는 찍어야 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치 않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럭셔리한 곳 가는 게 흔치 않습니다. 예, 흔치 않은 기회니까 저와 함께 날래날래 따라가 보시지요. 아, 여기가 이제 나이트 마켓인 거네. 나이트 마켓. 자, 이제 나이트 마켓을 소개해 주실 저희 인포맥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포맥스. 캄보디아 인포맥스 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가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뭐, 혹시나 알려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가보시죠. 고고! 네, 갑시다. 옛날에는 여기가 주말에만 했었거든요. 아, 주말에만 금요일, 토요일, 했었는데. 일요일만. 요즘 보니까 평일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운데도 막 차이고 그랬었는데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네. 야, 이게 뭐야? 뭐해? 에이센 상나 한국민. 맛있어 보이는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내가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할때 가장 저항선 없는 그 금액이 2.5불인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가보면 거의 다 2.5불이잖아, 이게 기준이. 맞아. 바지 하나 사면 2.5불, 뭐 하나 먹으면 2.5불. 나름 섹션이 있네. 그치? 그러니까 나 지금 지금 알았다, 야. 지금 남자 옷이야, 남자 옷. 이쪽은 남자 옷이고, 이쪽은 여자 옷이야, 지금 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이쪽은 남자고, 반대쪽으로 가면 여자고. 이쪽이 여자. 저쪽으로 가자. 그럼 일단 저쪽으로 갑시다. 야, 이 잠옷도 파네. 이 잠옷 아니야? 근데 여기 잠옷 이렇게 팔잖아.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이거 매출부야. 이거 입고 엄청 돌아다녀, 캄보디아 사람들. 아, 진짜로? 추리닝 개념이지. 마실 갈때 그냥 집 앞에는 다 이거 입고 나가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잠잘 때도 이것을 입고 자고, 앞에 나갈 때도 이것을 입고 나가고, 심지어는 이거 입고 출근하는 직원도 있을 정도로. 아, 너네 회사에. 장난 아니. 지금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다는 소리잖아. 옛날에 진짜 이거 입고 일하러 다니고, 이거 입고 시장 보러 다니고, 이거 입고 자고 다니고. 와, 맛있겠다. 치킨 닭다리 얼마야? 맛있겠다. Chicken, how much? 10,000 yen. 10,000 yen? One chicken or two chicken? Two chicken. Two chicken. Two chicken. One, 10,000 yen? Yeah, yeah. How about the shrimp? 10,000 yen, the same. 다섯에 2.5불이니까 괜찮네. 나쁘지 않네. 하나에 한 300원 정도 하는 거네. 하나에 국수도 팔고. 오, 불닭도 파네, 오. 불닭국 국면이 완전 히트야, 히트. 삼양국. 아, 근데 그거 있다면 그 거미 판다. 거미? 여기 거미도 아무 데서나 파는 건 아니야. 한번 가보자. 일단 뭐 보면은 알겠지. 뭐 캄보디아 괴식 중에 타란큘라라는 그 독거미를 이제 음식으로 파는 그런 뭐 식행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픈, 땡큐. 땡큐. 아, 근데 전체적으로 다 바싹 마른 느낌.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저기 지금 큰 건물 보인다고? 아, 저게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일 높은 비싼 동네거든. 오. 그 바로 옆에 이제 좌판 깔고 밖에서 먹는 그러니까. 캄보디아 야시장. 예. 아, 근데 여기가 이제 한국에서 캄보디아에다가 우정의 다리 지어주기로 했거든. 곧 아마 이 야시장도 이제 철거가 되고 다리 공사를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지어서 메콩강을 건너가는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다리를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지. 오, 그러니까 혼자 오면은 이런 걸 몰라. 혼자 오면은 이제 야시장 가면서 아, 이게 있네, 저거 있네 하고 끝인데, 이제 베테랑 분이 있으시니까 이제 한층 더 알게 되네요. 다음엔 없을 수도 있다니까. 뭐 혹시나 캄보디아 오실 분들은 날래날래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길. 예.
아, 지금 여기가 그러면 이름이 뭐라고? 와타낙 타워. 와타낙 타워. 와타낙이라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대기업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호텔도 있고 위에 스카이바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건물. 오, 삼성 그런 급인가? 어, 그치. 뭐 어찌 보면 캄보디아의 삼성 같은 그런 회사지 맞다 여기. 들어가 봅시다. So we change the lift to another lift. Alright, you can ask the staff after. Okay. Thank you. Thank you. 야, 살다 살다 캄보디아에 스카이 라운지 뭐 이런 데다 가고. 이게 다 인포맥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노? 네,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와. 우와. 여기 야 미쳤다. 이게 지금 약간 되게 싱가포르 같다 이런 데 보니까. 싱가포르에 이런 거 많다 이거. 여기 여기가 다 호수였거든? 아 호수였는데 지금 어, 한 5년 전에 여기 다 호수였거든? 어, 와. 아, 지금 보면 싹 다 메꿔가지고 고층 건물도 다 올라가고 있잖아. 진짜 사람들 와보면 깜짝 놀라. 캄보디아에 맨 처음에 무슨 굶주린 사람들 구걸하고 앙코르와트에서 막 노숙자들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 근데 캄보디아 프놈펜에 딱 먼저 내려보면 깜짝 놀라지.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니까. 여기 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아? 아니 지금 한 200불 정도 되거든? 한 달에 최저 월급이 한 2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원? 이런 바에서 이렇게 위스키 몇 잔 마시면 입에 조금 나오거든. 야, 한 달치 월급이 한 잔에 날아가네. 와. 그런데 우리 아까 방금 갔던 그 야시장에서는 2.5불, 2불 이렇게 또 버거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 200만원, 300만원어치 술 먹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말 빈부의 격차 심한 거지, 한국에. 그러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드네. 한잔 합시다. 예, 한잔 합시다. 예,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가격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사실 캄보디아 제일 비싸고 좋은 레스토랑이거든.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 또. 칵테일이 이제 한 15불이니까 18,000원? 2만원 좀 안 되는 거잖아. 와인도 한 병에 68불이니까 10만원 안쪽이거든. 캄보디아가 물가가, 생활 물가가 그렇게 싸진 않은데 서비스 대비 물가를 보면 싼 거는 맞아. 한국에서 호텔 위에 스카이 라운지에서 양주 시켰다 무조건 50만원이거든.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민호카 혼나. 우리 직원 갑자기 이제 인터뷰로 갑자기요. 우리의 만남과 영원한 인연을 위하여 예차. 맛있어. 와, 올리브. 와. 이건 뭘까? 캐시넛. 아, 캐시넛. 이야. 오, 잔도 이쁜 거에다 주네. 진짜 이쁜 거 줬나? 예. 이건 좀 양념이 된 것 같은데, 괜찮지? 맛있다. 야,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오. 지금 여기에 그 라운지 바가 있었고 이렇게 쭉 와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짠. 여기는 일식당. 재료가 엄청 신선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또 술이 또 있고요. 대표님 덕분에 럭셔리한. 그니까 럭셔리. 갑자기 급이 올라갔어. 그 야시장에서 갑자기 급이 확 올라갔어. 의자 하나만 더 가지고 오면 되니까. 집에는 이렇게 해서 야경이 쫙 보인다. 야, 캄보디아에서 이런 데를. 그 너무 꿈 같아.
상상이나 해봤나? 캄보디아에서 아, 이렇게 전혀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에서보다 더 고급 음식집을 캄보디아에서 가는 그게 내 말이야 상황? 아니 나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스시 한 번도 안 먹었거든 맨날 그 규동집 가가지 맨날 규동집 가가지고 아니 편의점 도시락으로 막 때우고 나와 했을 거거든 진짜 이게 2년이잖아 그래서 연서가 앞으로 살면서 여행을 많은 나라를 다니겠지만 좀 아 지친다 종자지가 이제 캄보디아다 마음의 고향처럼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캄보디아 딱 오는 거지 아 울진 않았고 울진 않아 울진 않는 거 CG로 넣어라 아 그 CG로 와 너무 감동이다 아 근데 오통냥 내가 짠 그러면 연주가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진짜 덴푸라 하나 남았네 그지 1, 2, 3, 4, 5, 6 덴푸라 하나 남았네 맞아요 덴푸라 기다렸다 기다렸다 비를 보여주자 어? 거의 맞췄다 114 오. 자 해봅시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야시장부터 야 너무 호화스러운 저녁을 보낸 게 아닌가 오늘 하루 너무너무 감사했고 뭐야 벌써 밑에 일에 내려가 있네 같이 엔딩 찍으시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모로 캄보디아 정보 진짜 많이 들었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오늘 우리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앞으로도 우리 더더더 재밌는 캄보디아 라이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이만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캄보디아 이름이 소핍 냄 소핍 냄 그림 이렇게 전시도 하지만 파는 거거든 1600불이다 거의 200만원짜리 어 와우 아 근데 되게 좀 감각있다 요즘 감성이네 캄보디아는 아직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 그렇게 부가가치가 많이 안 주니까 제일 유명한 작가인데도 이제 이런 그림 하나에 지금 400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 이거 나중에 몇 천만원씩 다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재테크를 그치 재테크 집 안에 걸어놓고 재테크 하는 거지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있고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그분 돌아가시면 이거 이제 천정부지로 쏟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이게 지금은 몇백이지만 나중에는 억 단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제일 비싼 게 지금 9,800불이거든 그러니까 천만 원 조금 넘는 거야 이 사람 그림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니까 팔렸네요 팔렸다. 아 맞네. 아 이거 스티커 붙여져 있으면 팔린 거거든. 아, 스티커 붙이면 팔린 거야? 어 그럼 팔린 거야. 이렇게 고상하게 미술품을 감상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술 먹는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